KB손해보험이 29일 열린 2018-19 V리그 4라운드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2 승리를 거뒀습니다. 1세트부터 범실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대한항공은 범실을 11개나 기록하며 세트를 내줬습니다. 심기일전한 대한항공은 2세트에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가스파리니와 정지석을 앞세워 세트스코어 1-1로 경기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3세트 초반 대한항공은 가스파리니의 활약으로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범실로 역전을 허용했고 KB손해보험이 세트를 따냈습니다. 대한항공은 4세트에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일찌감치 승기를 잡자 KB손해보험은 황태기와 펠리페를 벤치로 불러들이며 5세트를 대비했습니다. 5세트에서 KB손해보험의 서브가 날카로웠습니다. 양팀은 접전을 펼쳤지만 대한항공이 범실로 점수를 내주며 결국 KB손해보험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KB손해보험 펠리페는 26득점으로 승리를 견인했고 손현종도 14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항공은 가스파리니와 정지석이 39득점을 합작했지만 범실에 발목이 잡혀 아쉽게 경기를 끝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올 시즌 대한항공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둔 것은 물론 3연패까지 끊어내면서 의미 있는 1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V리그 남자부 현재 순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승점 넉 점 차입니다. 현대캐피탈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위는 우리카드, 우리카드가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4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승점은 5위 OK저축은행과 같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6위는 KB손해보험, 7위는 최하위 한국전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